안녕하세요. 오늘도 최정우 부동산맨들을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한평 대동면 금곡리에 있는 농지 매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한평군 대동면 금곡리 금곡마을 상옥 금곡 2구 마을 해관 앞에 고막천길에 접해져 있는 토지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문평 옥동에서 장동으로 가는 고막천로 도로변에 접해져 있는 그러한 상옥마을 앞쪽에 있는 큰 필지와 적은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는 농지가 되겠고 한 토지는 농로길에도 접해져 있는 삼거리 코너 토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앞쪽에 있어서 문전 옥탑과 같은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농지로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곳이 금곡리 마을 해관 앞쪽에 있고 지금 보시는 도로가 2차선 고막천로 도로에 접해져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문평 톨게이트에서 송산으로 거쳐서 고막천 송산교 다리를 건너서 갈 수도 있고 또 장동에서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농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에 멋진 그러한 도로에 접해있는 토지를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원형 부분이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두 필지 지형도의 토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그 토지의 지적도 1번 적은 토지와 2번 큰 토지의 농로길에 접해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곡 상옥마을과 문평 고막천, 고막천로의 삼거리 코너에 깜박거리는 위치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금곡리 마을 해관의 그런 모습과 지금 본 토지는 문평 톨게이트에서 양산마을 경유하에서 송산교를 지나 금곡 2구로라 강목간 도로의 고막온천 섯교에서 우여전 진입 복천리 쪽으로 진행 금곡마을 정자 부근 앞에 있는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으로는 총 1034평, 지목은 답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토지 부근에 있는 금곡 상옥마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는 토지가 접해져 있는 고막천로 도로의 2차선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전경을 여러 각도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2번 토지 큰 필지의 삼거리 코너에 접해져 있는 지금 타원형 부분에 지금 비닐하우스도 지금 한동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져 있고 황금 물결에 지금 벼농사가 익어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곳은 적은 필지 토지 도면 중에 1번에 그러한 적은 필지 토지가 되겠고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옥토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고막천 길에 접해져 있는 두 필지의 농지로서 도면 중 적색 부분 1번 농지는 178평, 이 도면 중에 2번 농지는 856평으로 농로에도 접해져 있는 그러한 마을 앞쪽에 삼거리 코너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지역에서 토지개발 행위의 농가주택을 건축 시에는 건폐율은 2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하이지만 군 조례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용도로는 기농하여 소단위 농업을 위한 농가주택을 건축한다든가 기타 농촌 체류용 쉼터 개설용 또는 비닐하우스 단지 설치 등 최적의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문평 순면 소재지 톨게이트에서 양산마을을 경유하여서
고막천의 송산교를 건너 금곡마을 앞에 있으며 또는 장동 고막원천 석교에서 약 10분 거리에 금곡 2구 마을 정자 앞쪽에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매매 가격으로는 본 영상의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물건 번호나 물건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물건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아랫부분에 매매 가격도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는 2차선 도로에 전면이 길게 접혀져 있고 비닐하우스도 설치되어 있는 농지를 구입하셔서 농가에 그러한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랜드 TV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며 저희 부동산에서는 양질의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그 정보를 여러분에게 신속히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잊지 마시고 꼭 구독,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되는 데 큰 도움이 되겠고 또 여러분께서는 빠른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